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채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작업으로는 뭐 전시회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책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작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는 네이버, 구글, 뭐 현대 이렇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 겁이 없고 되게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가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제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 좋은 자극이 돼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망설이게 되는데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들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 이때도 이렇게 작업을 잘 했으니까 뭐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일러스트레이션 공부를 좀 더 해서 대학원에 좀 진학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큰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에 쫓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뱀이형 인간이 아닌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작업이나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 그림을 보고 수수께끼 같다고 그리고 색채가 되게 강렬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이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되게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호랑이가 이제 앞으로 긴 그런 여정이 있는 걸 알고 각오와 결의를 다진 모습으로 정글에서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 거고 호랑이 등에 탄 아이들은 이제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새해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모험에 대해 굉장히 이제 설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